어머니께서 이 게장을 담그면 이제 제가 한 3살, 4살 때 어리다고 우리는 차지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드시고 남은 그 딱지에다가 간장을 붓고 이렇게 재탕을 해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게장을 원 없이 먹는 게 꿈이었던 소년은 자라 꽃게장 명인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꽃게장 명인 1호. 꽃게와 함께한 철호 씨의 맛깔나는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군산 초입에 위치한 한 식당. 멀리서 봐도 두 눈에 꽉 찰 정도로 규모가 꽤 큽니다. 손님을 맞는 간판에도 세월의 덮개가 쌓여있는 이곳은 군산을 대표하는 맛집이라는데요. 한 자리에서 30년째 문을 열고 있습니다. 게딱지 국물에 밥을 슥슥 비벼서 마른 김에 싸 먹으면 요게 또 별미라네요. 자주 오세요? 뭐 특별한 일 있을 때, 저 가족 행사 때나 그럴 때는 항상 생각날 때 여기 오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평소에 게장을 좋아하고 이 근처에 여기만한 집이 없어서 네,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짜지 않은 간장게장을 담기 위해서 자연 재료에서 얻어지는 그 달콤한 맛, 달짝지근한 맛을 내는 그 대추라든지 항균성이 있는 재료, 마늘 같은 경우는 항균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 재료가 방향성이 있어야만이 그 비린내가 좀 제거된다는 생각으로 생강을 또 집어넣었죠. 이런 것들을 그 한방 재료끼리 이게 그 희석이 되려면 그 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감초입니다. 짜지 않은 게장을 만들기 위해 꼬박 3년을 연구했고 마침내 약재와 게장의 궁합을 찾은 거죠. 철호 씨가 개발한 한방 꽃게장 제조법은 2002년 꽃게장으론 처음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건 너희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나만의 비법입니다. 처음 철호 씨는 부모님의 손맛을 기억하기 위해 꽃게장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자신만의 비법을 더해 한방 꽃게장을 완성시킨 거죠. 어쩌면 철호 씨의 게장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이 아닐런지요. 전통식품을 단순하게 이렇게 개성 발전시킨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간장게장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명인으로서 할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명인 칭호를 저한테 준 것이고. 동의보감을 셀 수 없이 펼쳐보며 꽃게 연구에 집중했던 철호 씨. 2007년 꽃게장 명인 1호에 선정되면서 그가 만든 게장은 또 한 번 전국을 들썩이게 했죠. 그렇게 꽃게와 함께 보낸 30년. 코로나 위기에도 연매출 55억을 기록하며 꽃게장의 명성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군산에서 18km 떨어진 야미동. 새만금 방조제가 생기면서 육지가 된 이곳이 철호 씨의 고향입니다. 네, 누나가 쌀이 떨어지면 남의 집에서 남의 쌀을 또 먹어야 되니까 적게 밥을 해서 이렇게 퍼줬던 것 같아요. 그 밥을 먹으면서 그때 흘렸던 그 눈물,
그것은 지금도 내가 그 밥을 먹을 때는 쌀을 밥을 한 쌀 한 톨 그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밥그릇에 붙은 밥을 미리 다 빼서 먹는 습관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밥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겠다. 섬에서 태어난 소년은 늘 육지가 궁금했습니다. 배골턴 고향이었지만 어머니의 손맛은 내내 잊을 수 없었죠. 목을 때에 남아있는 그리운 짠내를 건강하게 담아내는 꽃게장 명인 철호씨. 앞으로의 그의 인생도 맛있게 숙성된 꽃게장처럼 깊고 진하게 익어가길 응원합니다.